장작 하면서 요즘 보내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전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잘라서 쌓아놨고 오늘 내일 하면은 얼추 올렸을 거는 뭐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잘라서 쌓아놨던 잣나무하고 낙엽송입니다. 이게 너무 굵어서 그냥 도끼로 잘라서는 쪼개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가는 거는 타이어에 넣어서 쪼갤 거고, 왜냐하면 타이어에 넣으면은 우선 발등 찢는 일은 없거든요. 뭐 저야 어느 정도 숙달이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타이어를 하나 이용하는 게. 그래서 가는 거는 타이어를 쓸 거고 굵은 거는 타이어 밖에 놓고 도끼가 헛맞더라도 또는 쪼개지면서 도끼가 그 나무를 지나치더라도 땅에 닿지 않고 도끼자루가 타이어 위에 탁 걸치게 마음껏 휘두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용해서 하는데 한번 보시고 많이들 이용하세요. 괜찮은 방법일 테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굵은 나무인데 저희 집 주변에는 뭐 이 정도면 가는 겁니다. 이런 건 타이어에 들어가거든요. 또 타이어 너무 크면은 타이어 자체도 너무 무겁고 또 그렇게 굵은 나무들이 없으니까 너무 큰 타이어는 필요 없죠. 저는 이제 적당한 크기의 타이어로 지금 사용을 하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요거는 쪼개기 도끼예요. 여기 상당히 두껍죠. 우리나라 재래식 도끼는 아니고 이거 피스칼스 거예요. 핀란드 피스칼스. 이 쇠는 피스칼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쇠는 미국 거버에서 만드는 쇠고 이 전체 조립품 그다음에 이 브랜드나 제품은 핀란드의 피스칼스 겁니다. X27로 무게가 1.2kg 나가던가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묵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이 넓어서 잘 쪼개져요. 이걸로 쪼개볼게요. 쪼갤 때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해서 헛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잠깐 내 발등을 찍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니까 내 발등 잠깐 찍어. 실제로 우리 집에서 손님들이 세 사람 정도가 실제로 발등 찍은 사람이 있어요. 무릎팍 찍은 사람도 있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타이어가 있으니까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여기서 이게 수직 상하 운동이 되게 도끼를 다루어줘야 돼요. 단순하게 회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면은 몸을 약간 이렇게 낮춰야 되죠. 이렇게 내려올 때, 도끼가 내려올 때 약간 낮춰야 돼요. 옛날 그 어른들 하는 재래 방법은 도끼질 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버팀목을 하나 이렇게 옆으로 놓고 그 위에 얹어 놓고 하잖아요. 비스듬히 얹어 놓고. 근데 이 굵은 나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쪼갤 수도 없고
굴르니까 그러면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쪼개 볼 건데 가운데 칠 거예요. 그러면 쪼개지면서 도끼가 지나가겠죠. 지나가는데도 땅에 안 닿아요. 이 도끼를 땅에, 도끼날을 땅에 닿는 거는 이건 굉장히 잘못하면 절대 도끼날은 땅에 닿으면 안 되죠. 만약에 땅에 놓으려면 이 등으로 놔야 돼요. 등으로 이게 쓰고 등으로.